예, 3부의 마지막 강의로 남아있는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의 대립 코드들을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하기 쉽게 두 개의 코드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조금 편리한데요. 일단 대표 코드였던 4도 마이너에서 4도 마이너에 장육도가 더해질 경우와 단육도가 더해질 경우, 그리고 장칠도가 더해질 경우와 단칠도가 더해질 경우, 이렇게 장육도가 더해지면은 4도 마이너에 6가 되겠죠. 이게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단육도가 더해지면은 2도 메이저 7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고, 장실도가 더해지면은 4도 마이너에 메이저 7이 되겠죠. 여섯 번째, 그다음에 단칠도가 더해지면은 4도 마이너에 7이 되겠죠. 일곱 번째로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6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도에 장육도가 더해질 경우와 장7도가 더해질 경우, 장6도가 더해지면은 6도에 6가 되겠고, 여덟 번째로 정리하고, 자, 마지막으로 장7도가 더해지면 메이저 7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의 대립 코드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간단하게 코드를 코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 1도, 그리고 다시 1도로, 이렇게 1도 메이저 7에서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의 대립 코드, 그리고 다시 1도로 해결되는 이런 간단한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이번에는 4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7이 되겠고, 얘를 1도로 마무리. 얘가 대립 코드죠. 메이저 7.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4도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죠. 얘도 간단하게 4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세븐 4도에서 대립 코드,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의 대립 코드, 그다음에 다시 1도로 해결. 그다음에 일곱 번째, 1도에서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대립 코드 일곱 번째 거를 사용해주고 다시 간단하게 또 1도로. 대립 코드 1도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1도에서 여기서 대립 코드를 사용해 주고, 2, 5, 1 이렇게 진행을 해 봤습니다. 1도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의 대립 코드, 그다음에 2 5-1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홉 번째는 대립 코드 두 개를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도, 그다음에 4도,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레이저 7을 사용하고 데리코드가 두 개가 들어갔죠. 예, 1도, 4도, 얘는 6의 메이저 7이고, 얘는 2도의 메이저 7이죠. 2도 메이저 7. 자, 여기, 그리고 여기 그, 4도 마이너의 메이저 7 같은 경우에는 단음계에서 4도로부터의 장 7도는 장 3도에 해당하는데요. 단음계에서는 단 3도지 장 3도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장조에서 쓰려고 빌려온 코드이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의 대리코드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봤습니다.